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공항과 공항 간의 어떤 네트워킹, 통신에 대해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완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수풀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딩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스완은 스완은 백조죠. 백조인데 백조가 아니라 여기서는 싱글 월드와이드 에어포트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단일 하나의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공항 네트워크이라고 표현을 했죠. 왜 싱글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일단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구성하는 이게 단일 공항 네트워크라는 거죠. 왜 단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단일이냐니까 전 세계의 공항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까만색 박스가 공항들입니다. 그래서 공항 얘도 공항이고 뭐 공항 B이고 공항 C고 공항 C고 그리고 공항 D 뭐 E F 등등등 약 뭐 수천 개 혹은 만 개 이상의 공항들이 이렇게 하나의 박스에 물려 있어요. 이 박스가 바로 단일 스완입니다. 스완이죠. 왜 이걸 스완이라고 하느냐니까 모든 공항들이 표준화된 그러니까 표준적인 입출국 프로세스를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부원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번 우리 진행하는 코딩 코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ll airports operate the same 들어가고 나오는 거 departure and arrival process 입니다. The same이라고 한다면 표준화된 standardized 스펠링이 맞는지 발음이 맞는지 애매합니다만 표준화된 요 입출국 프로세스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입출국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아래쪽이 나가는 거고 위쪽 화살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항을 출국하는 사람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사람들은 스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완 영역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치민 공항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 스완을 빠져나가게 되는 시점이 되죠.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호치민 공항을 통해서 나가든가 혹은 호치민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든가 혹은 뭐 공항비로 나가든가 혹은 어떤 공항으로든 나갈 수가 있죠. 어떤 공항으로든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공항으로든 나갈 수가 있어요. 들어오고 난 뒤부터 나가는 시점까지는 그 패션저는 이 스완이라고 하는 단일한 공항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when입니다. When a passenger departs from an airport입니다. An airport. 어느 하나의 공항. 이 공항이 어떤 공항이든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공항을 나갈 때는 he 혹은 she enters the Swan. enters Swan. 스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승객이 arrivals at 어디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죠?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and leave the airport 그 공항을 떠나게 될 때 그때는 그는 그 혹은 그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빠져나간다. leaves Swan 되는 거죠. 스완에 들어오고 스완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왜 표준화된 혹은 싱글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그가 어느 공항에서 들어든 혹은 어느 공항에서 나가든 말입니다. Whichever airport he 혹은 she departs라고 할까요? Departs from or arrival at 그죠? He 또는 she죠. Must have passed
is the same, process, the same departure or arrival price process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요 4번 항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든 호치민공항을 통해서 여기 수완에 들어오든 그죠? 혹은 뭐 어떤 다른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어쨌건 수완에 들어올 때는 그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어서리티 어디 있나요? The same departure or arrival 그러면은 identification or authentication 그러니까 동일한 개인 식별 혹은 그 인허가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죠. 4번 항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는 개인의 식별, 사람이 누군가 하는 어떤 생물학적 식별, 학적 식별도 있고 그리고 또 엑스레이와 같은 보안식 수화물 검사라고 해야 되나 요 프로세스가 대표적이죠. 공항에 들어서거나 빠져나갈 때 그죠? 요 과정들이 전 세계의 모든 공항이 표준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immigration and the baggage security checking process shall be unified across all of the airports.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치민 공항을 통해서 수화물 검사하는 것이나 인천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하는 것이나 수화물 검사 과정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 동일한 검사라고 하는 것은 automated입니다. automated 프로세스로 해야 되나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통해서 수화물 위험 그 화물 속에서 개인이 소지하고 탑승하는 그러한 화물 속에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엑스레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사람이 앉았어. 사람이 엑스레이 검사대에 근무하는 방식이죠. 요 근무하는 방식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진을 판독하는 거죠. 판독.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시스템이 사진을 판독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전 세계에 동일한 표준화된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세계 모든 공항, 세계 모든 공항이 같은 시스템, 같은 사진 판독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공항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죠? 모두가 동의 혹은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 판독 시스템 이걸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각적 형상 인식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형상 인식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픈 소스로 해야 된다. 오픈 소스. 그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각적 형상 인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 구성된 이 시각적 형상 인식 시스템을 세계의 모든 공항들이 다 공유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항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람이 하는 근무 부하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가 않죠. 그죠? 지금 사람이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싱글 월드와이드 에어포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입 그러니까 각 공항에서 출국할 때의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스와 그리고 각 공항에 도착한 뒤에 그것도 그 사람이 그 공항을 도착지 공항을 빠져나갈 때 거쳐야 될 그 프로세스를 세계 전역에 있는 공항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공유하는 방법은 이 프로세스를 오픈 소스로서 공개하고 누구나 그 코드의 정확성, 적합성, 보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이 스완 네트워크, 스완 시스템을 일단 오픈소스 형식으로 기시에 올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니까 수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수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